고부랑 할머니가 고부랑 고갯길을 고부랑 고부랑 넘어가고 있네. 네,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내용이 좀 슬픕니다. 고부랑 할머니들의 등이 굽은 것은 바로 이병 때문인데요. 바로 이병 때문에 척추가 앞으로 조금씩 찌그러지면서 등이 점점 굽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등이 살짝만 굽어도 오태도 잘 나지 않고 나이도 훨씬 더 들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이걸 지키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뼈가 자라면서 키가 쑥쑥 큽니다. 그러면 키가 다 자란 어른들의 뼈는 어떻게 될까요? 성장을 멈췄으니 그대로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이 끝난 후에도 뼈는 멈춰있는 조직이 아니라 평생 지속적으로 생성과 흡수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변화하는 장기입니다. 오래된 뼈는 갉아먹고 그 자리를 새로운 뼈로 대체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뼈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뼈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뼈속으로 들어갑니다. 혈관들도 보이고 있고요. 아, 여기 있네요. 뼈를 갉아먹는 파골세포입니다. 지금 한창 뼈를 갉아먹고 있는데요. 세포가 뼈를 어떻게 갉아먹는지 파골세포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포에서 뭘 막 분비하네요. 마치 산성비를 뿌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파골세포는 산성 환경을 만들어서 뼈를 녹이고 뼈에 있는 칼슘을 캐냅니다. 이번에는 뼈를 만들어내는 조골세포, 고라세포라고도 하는데요. 세포가 지나간 자리에 골진처럼 뼈가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우리 몸의 뼈 속에는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가 같이 일하면서 오래된 뼈를 항상 프레쉬하고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 몸의 10에서 15%에 해당하는 뼈가 이렇게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약 7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지금 있는 뼈는 모두 새로운 뼈로 교체가 되는 셈입니다. 뼈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만약 파골세포는 열심히 일하는데 만들어내는 조골세포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오래된 뼈는 계속 갉아먹어서 구멍이 숭숭 뚫리는데 그만큼 새로운 뼈가 충분히 만들어 지지 않는 거니까 뼈가 약해지겠죠. 그게 바로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틀려도 좋으니까 댓글에 얼른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문제 나갑니다. 뭐뭐뭐뭐뭐는 파골세포를 억제합니다. 빈칸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우리 몸에는 뼈를 갉아먹는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힌트를 드리면 여성에 많습니다. 여성에 많은 호르몬 다섯 글자인데요. 힌트를 조금 더 드리면 에로 시작합니다. 에스 뭐뭐뭐. 아시는 분은 얼른 댓글을 한번 적어주세요. 이 호르몬이 쫙 나오면 파골세포가 저렇게 워워워워워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활동이 많이 억제됩니다.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이 호르몬 혹시 맞추셨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스트로겐은 젊은 여성에서는 분비가 왕성하지만 50세 전후에 폐경이 되면 급속도로 줄어드는 거 아시죠? 에스트로겐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 파골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억누르던 힘이 줄어드는 거니까 파골세포는 신이 나서 막 움직입니다. 뼈에서 저 칼슘 싹 빠져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조골세포는요, 기력이 떨어져서 예전만큼 왕성하게 뼈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비워낸 만큼 채우질 못하니까 뼈에는 구멍이 숭숭 뚫리면서 골다공증이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꼬부랑 고갯길을 넘어가는 건 대부분 할머니지 꼬부랑 할아버지는 별로 없다는 거? 왜 그럴까요? 나이에 따른 골밀도 변화 그래프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남성은 젊었을 때 최대 골량을 달성한 후 30대 중반 정도부터 골량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에 비해 여성은요,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골량 자체도 남성에 비해 낮은데 30대 중반부터 서서히 줄어들다가 폐경 후에는 마치 미끄럼틀처럼 내려가죠.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파골세포들이 갑자기 신이 나서 활발하게 뼈를 파먹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폐경 후 초기 몇 년 동안 골밀도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골다공증은 여성에서 훨씬 많이 생깁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94%가 여성이고 남성은 전체의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제 왜 꼬부랑 할머니는 많은데 꼬부랑 할아버지는 별로 없는지 이해가 되시죠? 골다공증은 그 자체로서는 통증이나 특별한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요, 50대 이상 여성 10명 중 서너 명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령별로 나눠보면 60대는 셋 중에 하나 33%, 70대는 여성 3명 중에 2명 65%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죠? 골다공증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골감소증까지 합하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 중 골밀도가 정상인 경우는 불과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골다공증 좀 있으면 뭐 어떠냐고요? 문제는 바로 골절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골절이 생기지 않으면 사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이기 때문에 뼈가 약합니다. 그래서 엉덩방아를 찧으면 저렇게 고관절이 쉽게 부러지기도 하고 척추뼈도 속이 비게 되니까 마치 깡통 찌그러지듯 압박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요, 헤치 하고 재채기를 하다가 척추에 무리가 돼서 압박골절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재채기 할 때도 등이 굽지 않도록 팔로 이렇게 지탱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골다공증성 골절이 더 무서운 이유는요, 이게 한 번 생기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부위에도 추가적으로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골다공증은 사실 전신적으로 뼈가 약해지는 거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많이 생기는 고관절 골절의 경우는요, 수술을 하더라도 몇 개월 동안 침상에 누워만 계시기 때문에 전신이 쇠약해지면서 1년 이내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여성은 15.5%, 남성은 21.5%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치명적인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골다공증이 어떤 병이고 왜 생기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골다공증, 더 이상 우습게 보면 안 되겠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백세시대의 두발혁명 5장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은 어르신들만 관심 가질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나이에 따른 뼈건강관리법이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궁금하신 분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는 세상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족부 전문의가 알려주는 발건강 바이블, 100세 시대의 두발 혁명의 저자 김범수입니다. 이 책에는 어떻게 하면 두 발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 비법들을 아주 알차게 담았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100세까지 두 발로 걷는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